자, 430번. 그 은행가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 기소된 그 남자는 그의 돈가방을 어디에 그가 숨길지를 결정했습니다. 자, 결정했다가 동사, 그 남자는이 주어져. 목적어는 뭐야? 그의 돈가방을 어디에 그가 숨길지가 목적어가 되네. 자, 그런데 요 안에도 또 분석하면,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니까 명사조응법이야. 근데 어디에니까 where이 들어가 있어. 그러니까 의문사절 써야지, 이거는. 그 다음에 숨기다가 동사, 그가가 주어. 그의 돈가방이 목적어가 되겠죠? 근데 어디에 의문사 있으니까 의문사절이야. 근데 또 남자를 꾸며주는 표현이 있네. 요렇게. 자, 기소되니 동사. 근데 어큐즈는 기소하다야. 근데 기소되는 당연히 수동이지, 그죠? 자,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. 자, 근데 보통 어큐즈 하면 about을 쓰는 게 아니라 of를 쓰는 거야. 자, 근데 이게 어우 복잡하다. 자, 근데 또 of 이하에 그 은행가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. 그러니까 얘가 또 동사? 이번에는 3번. 아, 여기 은행가를이 목적어.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전치사 되니까 동명사 써야겠죠. 그럼 이게 1번이 아니라 2번이네, 그지?